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을 수식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5월의 신부를 꿈꿉니다. 여기도 5월 한 달 동안 결혼식 때문에 바쁘셨죠. 5월이 지나면 고난의 6월이 찾아옵니다. 결혼식이 많아서 그렇죠. 결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다들 많은 고민 속에 결혼을 결정하고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결혼에 들어갑니다. 화려한 웨딩마치를 시작으로 행복함을 꿈꾸며 결혼을 시작하여 여기 중에 한 사람도 불행하려고 결혼한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려고 결혼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부부가 원수가 됩니다. 밥 먹는 것만 봐도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집에 와서 아는 밥도 자자 세 마디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복으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결혼했는가? 내가 결혼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해야 합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왜 결혼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지만 이미 한 분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살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아직 저는 결혼의 결제도 잘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여자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나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아담보다 못한 존재란 뜻이 아닙니다. 아담의 연약함까지도 도와주고 품어줄 수 있을 만한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자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을 가진 자, 그게 바로 돕는 배필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갈빗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내장기관, 연약한 내장기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갈빗대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강한 척합니다. 사실 진짜 강한 남자는 많지 않아요. 마음속에 여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상 속에서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 내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인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돕는 배필되는 여성분들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괜찮아 얘기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의 어원으로 보면 반대쪽에서 격려해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내 앞에서 이리 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자입니다. 여자는 그렇게 따뜻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바라보며 아담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얘기합니다. 뼈 중에 제일 귀한 뼈고 살 중에 제일 귀한 살이라는 거예요. 내 몸보다 내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내 아내가 아프면 더 아픈 거예요. 내가 기쁜 것보다 내 아내가 기뻐하면 더 기쁜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좀 이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 네, 여성분들만 아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정을 꿈꿔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가정. 아담과 하와는 이런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사랑은 이 부부는 이런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래요. 한 몸. 한 몸이 뭡니까?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완벽하게 아는 존재.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셋 인격이지만 하나이신 것처럼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죠.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게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서로 도왔습니다. 함께 했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부부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관계를 깨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이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마저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지배의 관계로 바뀌도록 하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상하 지배의 관계로 남녀 관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저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존에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가 남편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남녀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이게 말하는 게 맞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 싸움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상하 지배의 관계,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갖게 된 고통입니다. 부부싸움 하실 때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서로 원망하며 책임을 넘기는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사과를 주서 먹였습니다. 뭔 책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큰 일이 났을 때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저 뱀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책임을 넘기며 원망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가정이 생각나시는 거겠죠?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는 죄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선악과 사건이 그냥 이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죄의 고통으로 싸우고 있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미루고 남을 탓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서로 깨질 대로 깨져버린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모습,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 3년 차입니다. 역사적인 날 2011년 7월 2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 돼.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도 참 많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세뇌가 됐어요. 맞다.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도전해 봤습니다.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그냥 지기로 했습니다. 가끔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도 있는데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결혼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결혼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내가 양보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것이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피 터지게 머리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포기합니다. 결혼 5년 차, 10년 차, 20년쯤 되면 대화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하고 입 아프고 마음 아프게 해봤자 결론이 안 나요. 그냥 서로 모른 척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부딪혀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안 돼요. 이러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 여러분에게 짝지어질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관계도 아니고요. 특별히 부부라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중에 맞춰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싸우지 않는 게 숙련된 부부가 아닙니다. 숙련된 부부는 서로 더 양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관계예요. 부부는 무관심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주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포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노력하며 배워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 오빠랑 결혼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신 분이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절대 바뀔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십시오. 그때 그 사람 포기하십시오. 지금 저 사람은 남편한테 잘하던데, 저 사람은 부인한테 잘하던데, 포기하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배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사람은 지금 옆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배우자에 대한 어떤 신뢰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마음속으로 범하는 죄예요. 간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배우자,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의 부족함도 채워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역한 이스라엘이었어요. 몸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지만, 삶은 율법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과 나무마다 쫓아다니며 우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행음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 행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깨어졌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가정이 위기를 겪는 것,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것이죠. 한 남자를 사랑하도록, 한 여자를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한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행음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미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신의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인간들이 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기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의 답이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너희 남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 네가 얼마나 멀리 갔든, 네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나는 너의 남편이기에 내게 돌아와라 말씀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이런 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을 했습니까? 실수를 했습니까? 돌아오라고 하십시오. 당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만 살아! 그게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걸 잘못했구나. 그래도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부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부는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프게 한 것, 실망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돌아오라 말씀하십시오.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을 돌아오시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부부관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연인에게 보내셨어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값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음란과 패역에 빠진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결혼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 그것이 부부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씻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주위에 이혼을 한 분들, 남편이 큰 간음을 해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입에 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쪼개질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것이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자분들만 아멘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연일 터져나오는 뉴스들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뉴스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와, 이 교회들 썩었구나. 너네 가!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며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썩었으니까 그만둬!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한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부부관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받은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갖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와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랑,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부관계를 잘하는 법 베스트 10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부부관계를 잘하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건 단 하나였어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이 가정의 회복,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막연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 위해서 헌신해야 되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남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가정,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을 만들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런 모습들이 많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어요. 여러분보다 배우자를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아셨어요. 여러분 억울해도 참고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경제적 부유함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남편들이여 이렇게 해라. 이 얘기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이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단순한 남녀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가정을 꿈꿔야 합니다. 주님의 섬김이 있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 주님의 헌신이 있는 가정, 주님의 순종이 있는 그 가정을 우리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읽은 예레미야 3장 본문의 후반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특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꿈꿉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시키실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임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포기는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한몸된 남편을 한몸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땅에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꿈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꿈꾸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냥 어떤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남자를 놓치기 싫어서 결혼하셨습니까? 다 많은 이유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그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적인 그런 행복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여러분이 결혼할 때의 꿈 아니었습니까? 그 꿈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가정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